후지필름 X30은 후지필름의 하이엔드 컴팩트 카메라입니다. X30은 렌즈 일체형 카메라로서 이렇게 렌즈가 부착되어 있고 28mm에서 112mm의 초청거리를 가집니다. 이 카메라는 이 상부에 모드 다이얼, 노출 보정 다이얼이 있고 전원 버튼이 있습니다. 동영상 녹화 버튼 앞에 있고 옆쪽에도 버튼이 있어서 이 버튼을 누르면 그 제어링의 모드를 바꿀 수 있습니다. 제어링의 필름 스타일을 설정해 놓고 이 앞에 제어링을 돌리면 이렇게 빠르게 조작이 가능합니다. 전반적인 인터페이스는 이 후면부에 있는 버튼으로 이루어집니다. 앞에 화각은 이 경통을 직접 돌려서 맞추고 그 외에 드라이브 버튼, 노출 고정, 큐 버튼 등이 있는데 큐 버튼을 누르면 카메라의 세팅을 굉장히 빠르게 바꿀 수 있고 이 십자 버튼을 통해서 여러 가지 메뉴들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. 셋업 메뉴에 가면 셀렉트 버튼 설정이라는 게 있는데 여기서 초점 영역이라는 옵션이 있습니다. 이걸 누르면 이 멀티 셀렉터가 AF 포인트를 바로 이동할 수 있는 버튼으로 변경됩니다. 이 앞에 전자식 다이얼링을 기본 모드로 놓으면 수동 M 모드에서 앞에 다이얼링은 조리개를 조절하는 모드, 뒤에 다이얼은 셔터 스피드를 조절하는 모드로 사용도 가능합니다. 투 다이얼 기반의 인터페이스를 갖출 수 있습니다. 이렇게 돌출된 그립이 적용되어 있어서 한 손으로 쥐는데 굉장히 편리하고 이 오른손만으로 카메라의 많은 기능들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. AF 모드는 이 전면에 있는 레버를 이용해서 싱글 모드, 컨티뉴어스 모드, 매뉴얼 모드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.